미스트롯에서 저는 이분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완전 찐팬이 됐습니다. 똑바로 해도 은가운, 거꾸로 해도 은가운, 운트더 갓트더 운. 예, 은가운 씨를 소개합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작가님 뭐 장비가 뭐 조금 보고 문제 있대. 네. 30초만 30초만 네. 빨리 빨리 올라와. 죄송합니다. 그래 가오라 빨리 갔다 와. 그래
노래 잘하죠. 나는 더 잘하는데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진짜 너무 나는 쓸데없이 다른 가수들은 노래하기 전에 말을 안 해요. 난 너무 쓸데없이 말을 해가지고 본 게임 들어갈 때 꼭 이래요. 그럼 괜찮죠?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사실 아까도 여기 내려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근데 이거는 금방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은가원 씨가 준비됐으니까 어서 오세요. 하윤아 안 나와. 아 내가 사실은 눈 수술했게 이거 하고 더 크게 빛이 나. 자 됐어? 가자. 자 하나 은가원 노래 끝났다 박수. 와 은가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탑스분에서 만내딸을 맡고 있는 앞으로에도 은가은, 아 거꾸로에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마토 기다기 약 3년. 은트다 진짜 은. 은트다 갑자다 아니 은가은씨 환호가 너무너무 대단한데 진짜 인기를 조금 실감할 것 같아요. 아우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하냐면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딱 20명만 내 편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매번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제 마음을 훔치실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난 30명 내 편 만들었는데 30명 그래요? 대단하신데? 우리 가은 씨 사실 저는 미스트롯2를 보면서 이런 노래 잘하는 분이 그동안 어디 있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사실 겨울왕국을 원래 부르면서 워낙 인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겨울왕국 조금 좀 불러주나요? 그럼요. 제가 또 레디고라는 노래로 조금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네 맞아 맞아요.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원래 하다가 조금 하고 안 하는데 본인이 해도 반응이 너무 좋거든. 이게 다 해버리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잘한다 진짜. 근데 또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신곡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네 신곡이 이제 당나귀라는 노래인데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제가 신곡, 이 노래 때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신곡 좀 다시 시작. 네. 아니 얼마 전에 네.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신곡이 저저번 주에 나왔어요. 저저번 주에. 예, 네. 제목은 이제 당나귀라는 노래인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예, 네. 그 당나귀가 아니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줄임말이에요. 네. 당신과 나의 만남은 귀신도 모르게. 오. 당신과 나의 만남은 귀신도 모르게. 네. 당나귀 재밌죠. 서른호 선생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곡을 직접 썼어요. 아, 직접 가사를 네. 또 작사를 하신 거예요? 네, 작곡 작사 다. 작곡까지? 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능이야 만능. 우리 은가은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정말 실력자입니다. 아, 당나귀 과연 어떤 노래인지 정말 궁금한데. 아 당나귀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바람의 노래 하나 불러주면 안 돼요 오늘? 아 그쵸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으신데 나 바람의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또 선배님 덕분에 제가 선배님 때문에라도 불러야겠네. 그래. 그러면 바람의 노래 듣고 당나귀도 그래 해줘요. 네? 네 그럼 다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네. 여러분 바람의 노래 너무 잘해요.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세월 가면 그때는
부슬부슬로 바뀌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뭐 다들 민호 오빠 보려고 여기 앉아계신 거 다 알지만 네, 또 와중에 이렇게 녹색깔 봉을 드신 분이 계시는데 앞에서 오 우리 여보 오늘 많이 왔다 녹색깔 예 네, 이거 앞에서 받으셨죠? 그거 우리 팬클럽에서 너무 소중하게 한땀 한땀 모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또 제 공연 보러 오실 일 있으면 녹색깔 흔들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의 물품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아 저기 또 뒤에 우리 윤정지군에 반갑습니다. 네 지훈이 오고 있어요. 아까 길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훈이가 난 게 아니라 근처에서 차 사고가 나서 조금 차가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기장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기장 바닷가에서 또 예, 노래를 부르고 갔었는데 오늘은 또 그때는 바닷가가 싹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면 오늘은 또 이렇게 숲속에 쌓여서 노래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까 제가 바람의 노래 노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조용히 제 노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 이어폰 인이어를 두 개를 다 끼고 있는데도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사이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저만 들리나? 안 들리세요? 아무튼
노래에 집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또 부산에 오면은 부산 노래씩, 부산 노래 하나씩은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부산 노래 많잖아요, 그쵸? 부산 갈매기도 있고 자갈치 아줌에도 있고, 노래 다 아세요? 옛날에 부산에 살 때 그 야구 응원하러 갈 때 되게 많이 불렀어요. 부산 갈매기도 끼룩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 어디서 O-T-T-E 내 모습 잊었는가. 모르세요? 부산분들이 아니신가? 아, 부산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부산분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부산분이시네. 그 노래를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오랜만에 또 부산분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수다 좀 떨고 싶었는데 받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쵸? 다음 곡은 당나귀라는 노래, 아까 설명드렸던 제 신곡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테고, 조금 낯선 곡이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열어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춤을 조금 격하게 추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넘어져서 다치면 또 보시는 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니까 살살 쳐야 된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신곡이 노래방에도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또 한잔하시고 노래방 가셔서 신나게 또 한번 불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나귀라는 신곡 들려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마셔야 될까요? 네. 물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마셔도 돼요? 네. 물이 없네요. 맞죠. 앵콜을 외쳐주셔서, 아, 물을 더 마시도록, 어! 물 주시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짱짱. 오, 시원한 얼음물이네요. 감사합니다. 물을 좀 마실게요. 이게 마이크인 줄 알았어. 아주 시계 잠가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너무 아쉬운데 노래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노래 신나죠? 제가 막 방방 뛰면서 부르면 되게 신나는 곡인데 여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0월 9일 10일에 서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울에 나들이 올 일이 있으시면 네,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못 들려드렸던 제 노래와 끼들을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니까 꼭 놀러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Let's go! 마지막 곡 즐기실 준비 되셨으면 머리 위로 박수 한참! 너
사랑을 받는지.